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습니다. 일단 이 금고를 모포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고를 만담 콤비의 재미난 입담이 정신없이 몰아칩니다. 무대와 관객 사이를 순식간에 좁혀버리는 배우들.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내공이 새삼 느껴집니다. 우리는 좋아,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. 그가 연기를 처음 시작한 이곳 연극 무대. 그에게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곳입니다.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휴식 시간. 좀 지쳐 보이는데요. 유일하게 한번 쉬는 타임. 한 2, 3분 쉬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대사 같은 거 다 외우시는 거. 오래됐으니까 이제 입에 붙어있지. 애국가처럼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처럼 쉬는 시간도 잠시. 곧 다시 나갈 준비를 합니다. 수없이 올랐어도 매번 긴장이 되는 순간. 그러나 시작되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철민 씨 생기가 도네요.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곳. 역시 배우는 사람들의 박수에 힘을 얻나 봅니다.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배우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배우로 살고 싶은 박철민 씨. 박철민 씨, 삶의 마지막에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길 바라나요? 그렇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배우가 돼서 늘 여러분들한테 일상에서의 즐거움이나 일상에서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나누다가 마지막 죽기 바로 전까지 멋지게 혼을 다해서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볶아놓은 마른 멸치에 멸치볶음에다가 맥주 한잔하고 오늘도 잘 살았네 하고 잠을 청했는데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. 아,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저는 그렇게 제 작은 배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.